지난 11일 열린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사흘간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국제대회로서의 첫 삽을 성공적으로 떴습니다.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기쁨을 누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1일 월드컵 공원에서 진행된 제1회 서울국제초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사흘간 이어진 경기를 모두 마치고 뜨거웠던 열기를 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340명의 국내 선수와 29명의 해외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대회는 선수부 개인전과 단체전, 생활체육 동호인부 개인전으로 나눠 치러졌고 개인전은 장애 정도에 따라 휠체어를 타는 남녀 PGW 부문과 스틱이나 목발에 의지하는 남녀 PGST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선수부 PGW 개인전 남자부에선 경기도 박철용 선수가, PGST1 개인전 여자부에선 광주광역시 임혜순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단 기쁘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한 것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크골프를 치면은 즐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재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최저 타수를 기록한 해외 선수들에게는 파크골프채를 비롯한 장비 일체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제2회 때부터는 좀 더 올해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개선되고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서의 위용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파크골프. 이번 대회가 장애인의 건강과 생활 속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